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소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체크아웃하기 드디어 나갑시다. 호텔을 나와버리는 거죠. 나갑시다. 그렇죠. 네.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네. 다른 호텔로 도시로? 갈 수도 있죠.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도시에서도요. 꼭 한 호텔에만 있으란 법은 없거든. 네, 저도 우리 저번에 배운 료칸 있잖아요. 네. 료칸이 좀 비싸서 구치만 너무 한번 자보고 싶은 거야. 음흠. 그래서 1박은 료칸에서 하고 나머지는 호텔에서 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같은 도시에서. 네. 그러면 태워다 주나요? 아니요. 짐 끌고 이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길 떠나는. 네. 자, 체크아웃 할게요. 체크아웃도 시마스. 체크아웃도 시마스. 체크아웃도 시마스. 체크아웃도 시마스. 체크아웃도 시마스. 체크아웃도 하면 되겠죠? 네. 시마스가 할게요라는 뜻이고요. 네,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면 너무 빠르죠? 네. 시마스 하면요. 네. 시마이가 생각나네. 시마이. 이렇게. 시마이요. 네, 그거는 네. 이제 닫는다. 아하. 그러니까 정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 시마스랑은 이제 다른 말이지만 많이 쓰는 시마이. 네, 교와 고래대 시마이, 뭐, 영업 끝낸다, 뭐, 이런 말로도 많이 쓰고요. 아, 그래요? 우리 자리 이제, 뭐, 술 마시고 있다. 우리 자리 이제 그만하자. 자, 교와, 네. 고꼬마대 시마이. 시마이란 표현도 우리 한국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시죠. 시마이. 네. 이렇게 하면 다들 아시더라고요. 네, 알아요. 시마이. 자, 다음에, 대화 연습을 볼까요? 네. 자, 체크아웃도 할게요. 체크아웃도 시마스. 방 열쇠 내놓으세요. 룸의 카기 오네가이시마스. 룸의 카기 오네가이시마스. 그러면 요금은 얼마예요? 료킹 와 이쿠라 데스까? 이제 깜짝 놀랄 준비해야죠. 료킹 와 이쿠라 데스까? 네, 뭐 이쿠라 데스까 얼마예요? 네. 아, 이 표현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돼요. 근데 이번 주 우리 아까 이쿠라 데스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만큼이나 쓰실 일이 많아서 금방 외우시게 됩니다. 근데 아리가토는 상대가 해 주니까 외우는데 누가 나한테 얼마예요 안 하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이쿠라 데스까? 근데 쇼핑욕이 있는데 이쿠라데스. 금액을 알고 싶은데. 이쿠라 데스. 이쿠라. 이쿠라. 이쿠라 얼마? 이건 참 안 외워지네. 이쿠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외우는 때는, 거죠. 저는 그냥이란 게 없어요. 무조건 까먹어요. 아, 이쿠라. 그래요? 이게 이쿠라, 삼쿠라, 사쿠라. 이게 이쿠라구나. 이 정도 가격이구나. 얼마인가요? 이렇게. 이쿠라 데스. 이쿠라 데스. 네, 뭐 료킹 안 붙여셔도 됩니다. 그냥 이쿠라 데스까? 얼마예요? 아하. 료킹과 그렇다면 말이죠. 네. 료킹화는 요금이잖아요. 네. 이것을 신발을 사면서 료킹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발 요금이 얼마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가요를 물어볼 것인데. 네. 그렇다면 가격은 일본어로 뭔가요? 내당. 아, 내당. 네. 내당. 근데 내당화 이쿠라 데스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네. 또 안 써요. 좀 이상하죠. 그냥 왜요?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얼마예요? 그냥 아, 동화 반복인가? 가격 좀 얼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동화목은 아니고. 고래 이쿠라 데스까? 라든가. 고래 이쿠라 데스까? 고노 뭐 슈즈 이쿠라 데스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이쿠라 데스까? 네. 자, 10백, 1000만, 2만엔이에요. 2만엔 데스. 2만엔. 2만엔 데스. 어마어마하네요. 네, 20만원 나왔네요. 그렇죠. 네. 좋은 데서 주무셨나 보다. 그래요. 료칸이네요. 료칸. 료칸이군요. 그렇죠? 네. 주는 거 다 먹고. 새끼 준다고요? 아니, 그거는 옵션마다 달라요. 아. 네. 새끼는 거의 그래요. 드문 것 같아요. 두 끼 보통 많아도 두 끼, 네. 점심은 어디 나가서 그렇죠. 돌아다니라. 돌아다니니까. 그래요. 자, 그랬더니. 크레딧 카드 대 하라 때 뭐 이 데스까? 그렇게 보면 한국에도 말이죠. 네. 완전 일본식 료칸이 있을만도 한데. 그러게요. 왜냐면 거기까지 가서 료칸 가야 돼? 우리나라에는 참 없는 숙박의 형태네요. 그렇죠? 료칸. 네, 우리는 밥을 있죠. 주는 민박이 있지만 그게 이제 료칸은 굉장히 고급의 그러니까요. 형태고 민박은 사실 굉장히 서민적인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다. 고택 체험 같은 거. 고택 체험. 약간 그거는 조금 더 고급 아닌가요? 민박보다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도 뭔가 저는 누가 밥 해주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갈 것 같아요. 리오칸의 생명은 네. 이게 온천이란 말이죠. 아, 온천도 중요한데요. 의외로 일본 사람들이 료칸을 선택하는 굉장히 큰 이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음식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약한 사이트 들어가면요. 분위기 별점, 음식 별점, 뭐 온천물 별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따지는 게 음식 맛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음식이 유명한 료칸이 굉장히 료칸 그 랭킹에서도 항상 상위에 그 포지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좀 어색하네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방에 머무면서 그런 식당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앉아서 받아 먹는다는 이거 되게 로망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 전 여자라서 그런지. 아, 그래요? 누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 제일 맛있어요. 어디 꼼짝도 하기 싫어 그냥. 내 그렇구나. 방에 앉아가지고 밥상을 딱 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판타지를. 판타지. 저, 네. 저의 로망. 좋아요. 네. 그러면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좋을까요? 뭐 네. 이걸 물어봐야 돼. 뭐 그냥 그렇죠? 앞에 신용카드, 크레지터 카드인데.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뭐 쿨에 뭔가 있어. 네, 근데 크레지터 카드. 뺍시다, 크레지터. 그냥 카드 돼. 카드. 네, 아, 카드 돼. 카드 돼. 카드 돼. 카드 돼. 크레지터 카드 정도 할 수 있어요. 크레지터. 네? 크레지터 카드 돼. 막상 그 상황에 생각날까요, 이거? 크레지터. 아, 그래요?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뭐죠? 고멘, 고멘. 고멘, 고멘. 카도 대. 카도 대 하라떼모 이 데스까? 하라떼모 이 데스까? 네. 좋다가 이니까. 네, 이 데스까? 오케이냐? 네, 이 데스까? 카도 대 하라떼모 오케이 데스까? 아하. 가능합니다. 카도 대 하라떼모. 네. 하라떼모가 지불이란 뜻이고요. 네, 네. 낸다라는 뜻인데. 네. 이걸 지불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 것인가? 네.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아, 친절한 좋은, 책이다. 정말 좋은 교재라는 걸 다시 한번. 자, 이제 외모에 자신 네. 있는 깜찍함이 철철 넘치시는 분이라면 네네. 카드 대 어깨 이렇게 불러주시길 아, 바랍니다. 정말. 네, 카드 대 어깨. 조금 건방져 보이시면 네. 카드 대 어깨 됐을까? 카드 대 어깨 됐을까? 네. 이렇게. 네. 남자가 할 수는 없겠네요. 카드 대 어깨 됐을까? 아, 이렇게. 나름 귀엽네. 귀엽다. 아하. 중년의 귀여움? 그래요. 어떡할 거야? 어떡하냐, 진짜. 괜찮아요. 나이즈오브 데스. 나이즈오브 데스. 네,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나이즈오브. 네, 나이즈오브 데스. 괜찮아요. 오케이 데스. 네. 네. 다이조브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네, 다이조브도 많이 쓰는 말이죠.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요. 다이조브 데스까? 할 수도 있고요. 네, 다이조브 데스까? 자, 그러면 여기서 시마이. 시마이. 오케이 데스까? 아, 시마이 이 데스.